뜨고 진짜 오랜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외국 생활을 좀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 TV를 잘 못 찾아보거든요. 근데 또 유명한 사람은 또 알아요. 민우 알죠? 그리고 저번에 또 시구도 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민우님한테 너무 영광일 것 같아요. 추인 선수가 직접. 아, 저를 알려나요? 난 당연하죠. 추신수 선수께서 가르쳐 주신다 해서 1시간 반 빨리 온 거예요. 이거 받으려고. 아, 진짜요? 네. 네. 아, 근데 예, 저는. 진짜요? 근데 인천 분이시라는 것도 제가 알아봤죠. 아. 보시는데 어느 정도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오늘은 조금 어떻게 알려주실 예정이세요? 오늘요? 일단 야구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렵잖아요. 일단 공 던지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심플하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세 번째 시구예요. 네. 오늘 잘 던져야지. 제발. 저번 시구 때 되게 아쉬워하셨던 것 같은데. 저번에 너무 못 던져가지고 오늘 잘 던져야겠다. 이번 약간 목표가 있을까요? 시구 목표? 구속은 상관없다. 이게 스트라이크 존 안에 던지자. 제구를 오늘은 제구가 중요한. 오늘 신수 선수가 시구 넣어주시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걔 저 때문에 이 제 컨디션 방해하는 게 아닌지. 와. 완전 팬 같은 발언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완전 네, 선수님. 아, 근데 네. 두 번이나 시구하셨던데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제가 막 야구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좀 원체 던지는 걸 잘 못해요. 어릴 때부터. 네, 사실 저번에 첫 번째는 시구는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했는데 두 번째는 폭투를 해가지고. 두 번째 폭투였어요? 네. 그럼 원거리에서 던지실 거예요? 네, 원거리에서. 원거리에서. 네. 그렇죠. 네. 일단 그러면 딱 시구를 시작하실 때 어떤 폼으로 던지실 건지 한번 보여주세요. 저번에 이렇게 길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잡히니까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게 이렇게 해서 가보려고. 이렇게 벌어지시면 자기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리고 바로 빠지겠죠. 네. 그냥 공이 옆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쪽 중심은 이쪽 라인은 앞으로 가요. 그렇죠. 던지고자 하는 방향, 그렇죠. 워낙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시니까 긴장은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천천히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렇죠. 오, 공 바로 오잖아요. 네. 신기하다. 공이 똑바로 가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한다는 생각으로 중심 잡고 밸런스 잡고 팔게 잡고 나이스. 아 근데 저도 뒷골에 오늘 세 번째잖아요. 이제 저도 약간 승부근성이 있어서 잘 던지셔야 돼요. 잘 던져요. 저도 오늘 저 3회를 갖고 왔어요. 세시렌더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세시렌더스에서 시구하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올해로 3년 연속 이렇게 시구를 왔는데 첫 번째는 나름 성공했고 두 번째는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꼭 성공을 해서 우리 렌더스가 승리할 수 있게 정말 큰 힘이 전달될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인연이 있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딱 그 날이 맞아야 되는 건데 제가 제일 또 좋아하는 이 유니폼을 입고 또 시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좋고
저희 제 승리의 기운이 전달돼서 오늘 꼭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추신수 선수님께서 너무 잘 알려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받았고요. 괜히 제가 그 루틴을 깨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지만 다행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한편으로 다행이고요. 오늘 특히 더 추신수 선수님이 타석에 올라가셨을 때 열정적으로 응원할 테니까 제 꼭 기운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잘 알려줘서 확실히 밸런스를 잘 잡고 던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꼭 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랜더스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선수님들 무더위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앞으로 몇 경기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저 민호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않고 선수님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설레요. 너무 멋있어요. 안녕하세요. 화이팅입니다.